안녕하십니까. 거듭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이 말씀을 이론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증거를 갖고 계신 분이라 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진리를 알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기록된 모든 것이 비할 데 없는 사랑과 자비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셨다고 하시네요. 사연이 무척이나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매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아,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한 10여 년 전인데요. 제가 그때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 무슨 가게를 하셨어요? 아,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남자의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손님으로 오신 분 중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 좀 중요한 손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중요한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그럴 아, 것 네. 같은 네. 느낌이 드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좀 성격이 막무가내이신 분이세요. 네. 이렇게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교회에 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은숙 씨 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아, 그래, 한두 번, 두세 번 가지고 말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무신론자였었고요. 그럼 교회를 처음 가신 거예요? 아, 예, 예, 예. 전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하나님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무슨 존재인지 그런 것 같은 건 아예 모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종교는 나신교. 나를 믿는. 나신교. 나를 믿는 종교였죠. 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여튼 어쩌다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한 두 번째 정도 갔을 때였을 거예요. 두 번째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그 앞에 큰 모니터로 그 영화 아실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아, 네, 네, 그 영화. 예, 예. 그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고난당하고 채찍 맞고 이런 그렇죠. 장면들을 네.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저 성찬식을 참여를 못하니까 그냥 그거를 딱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저기 있는 저 청년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뭐 채찍을 맞고 좀 끔찍하잖아요. 그 장면이. 예,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막 못이 박히고 막 그러나 이런 생각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제 그게 분명히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 들렸죠. 예, 예. 마음속으로 예. 들리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딱 들리면서 제가 신기하게도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아,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고 갑자기 막 그런 이상한 좀 이상한 감정이 막 생기면서 너무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좀 주체할 수 없이 나는 거예요. 막 콧물 다 나더라고요. 다 나는데 그래서 좀 창피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근데 막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깨까지 막 들썩이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우는데 제가 바닥을 딱 보는데 제 눈물이 진짜 소나기처럼 두두두두두 쏟아지더라고요. 저 그거 참 많이 울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험을 딱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그런 체험인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네. 그냥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과 세상을 다 창조한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부모 찾은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헤어졌던 부모 찾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너무 좋고 기쁘고 그리고 자연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동물들 그새 같은 거 보면 너무 섬세해요. 그래서 섬세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그렇죠. 말이 절로 네, 나오게 막 맞아요. 그런 막 경험을 하면서 그래 기쁘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아 거예요. 예. 완전히 막 새롭게 저도 그 보이더라고요. 경험을 아 네, 그렇죠 저도 그렇죠. 하고 그게 예전에 그렇게 40년 동안 봐왔던 봤던 그건데 아무 생각이 그때 없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 딱 와닿으면서 믿어지고 예, 믿어지면서 또 그게 아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나게 모든 것이 됐어요. 아름답게 그렇죠. 보여지고 맞아요. 그렇죠. 단풍도 아름답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 진리를 찾아 이렇게 좀 헤매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얼마 정도 지나니까요. 또 한계 같은 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신 거, 이렇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의롭고 뭐 평균보다는 조금 미었어요. 좀 착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은 아 도덕면에서도 그렇고 도덕적이고 모든 면에서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막 기쁨 속에 살다가 그런 내 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기 마음속에 시작하시더라고요. 있는 죄를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비춰주기 시작하시는 그게 어떤 거냐면 너무 위선적인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에 겉으로는 있는 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막 그게 뭐 이렇게 제가 분명히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가 결국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제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너무 너무 귀엽고 그렇죠. 사랑스러워서 정말 아, 걔들이 막 선생님하고 따르고 막 손잡고 가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정말 잘 전해가지고 하나님 알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사명감도 막 불타고 그래서 애들을 붙잡고 막 진리도 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소위 그 말한 그 땡깡이라고 하죠. 그한 아이가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부리는데, 그게 막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전체가 분위기가 다 그냥 분위기가 다 완전히 한 흐려지구나. 울기도 하고 한 애는 울고 막 서로 싸우 그러면서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 상태가 딱 되니까 제 마음에 그 아이가 미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그 아이들이 막 너무 야속하고 믿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엄청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은 내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한다고 살아있는데, 생각했어요. 정말 진짜 사랑했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안 사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그럼 내가 사랑했던 게 진짜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 사랑이 아이들이 아니고 사랑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나를 기쁘게 사랑해주니까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한다고 아이들이고 생각했던 그래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리고 이쁘기만 하잖아요. 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되게 이기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고 그리고 또막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제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달라졌거든요. 달라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하고 제 모습이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자신의 때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봤어요. 그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아, 난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난 건데 그냥 너무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아기였던 거예요. 아기여서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당시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 거듭나야 되겠다. 정말 이제 그게 또 지상 과제가 됐어요.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그래서 막
그 믿음의 선진들을 거듭난 체험이 어떤지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 연구하기 시작했구나. 아, 그래서 막 인터넷 뒤지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그 예전 옛날에 그 선조들 중에 뭐 거듭남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런 체험을 똑같이 한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또 찾아다녔어요. 제가 요 지금 살아있는지. 진리를 찾는 이제. 예.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연합을 해서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 거기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 이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을 그래서 구했거든요. 저도 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간절히 구했겠네요. 그랬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의 정말로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열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매가 예, 그 열매가 약간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죄를 짓고 제가 생각하기엔 좀 심하다 싶은 죄도 막 짓고 그런 것을 딱 보면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막 그렇죠, 그런 그렇죠. 면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데 그리스도가 그런 행동을 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셨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제가 거듭났다는 것을 다시 느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사단의 뿌리에 나 있던 나무의 가지였어요. 예전에 저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잘려져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나무, 예수라는 그 생명의 나무에 예, 그 뿌리에 접붙임이 된 자라는 거를 알게 주셨어요. 그럼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거기서 이제 이 사단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간 자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접붙여진 부분이 있잖아요. 나무와 접붙여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 하나님의 그 뿌리의 수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난 옛 모습 그대로 접붙여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육을 가지고 거기에 엄청 심각한 투쟁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도 또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 내가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 옛날의 육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인다고 내가 그게 의지의 굴복이었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수액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죄는 선택이구나라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여기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또 이렇게 찾아다니게 됐죠. 그러면 참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진리를 찾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많은 방황도 하시고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쨌든 그 찾는 노력을 계속 진행을 그렇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러면 결국에는 네. 어떻게 진리를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진리를 만나셨는지 아 예 제가 이제 계속 찾아다녔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강병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설교를 듣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들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네, 아, 강병우 그래서 엄청, 목사님.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엄청 많이 듣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설교가 말씀이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제 영을 막 살리는 그런 제가 엄청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외국분 뭐 이분 저분 다 들어봤지만 다 들어봤네요?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좋은 분도 물론 있었는데 많이 듣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은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공감을 한 것이, 이게, 아, 완전한, 저는 이때까지 십자가 복음만 찾아다녔거든요, 사실. 십자가에서 막 끝나고 막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은근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뒤에, 그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죄까지 이길 수 있는 상태까지 되는 것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제가 진짜 아멘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게 그 문제였는데 정말 그것을 이제 풀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 내가 예전에 알던 건 반쪽짜리 복음이었고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깨닫게 됐죠. 이기는 능력. 네, 그것까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11시 교회로 오셔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혹시? 네, 그거는 이제 제일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죄를 이기고 투쟁하면서 또 이기는 경험을 승리까지 하는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좀 제 습관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했고요. 여행 그다음에 영화. 영화. 영화광이었어요. 영화광이었고 그다음에 세상 음악도 좋아했고. 음악. 음악도 좋아했고 또 뭐 커피는 제 우상이었어요. 너무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학교 때부터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마시기 시작했던 그런 거, 그래 중독 수준이었어요. 그런 수준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영화나 여행 같은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흥미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흥미가 없어지고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재미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여행을 그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좀 뭔가 시시하고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또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상 음악 중에 이제 어떤 한 가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수 어떤 가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들었어요. 하루 종일. 예,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듣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내용이 뭐 가사 같은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요즘 이상한 가사들도 아니고 뭐 철학적인 내용이고 뭐 그렇게 나쁜가?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리고 뭐 기호 식품 같은 거를 좀 중독 수준이었던 것을 이제 끊는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변화가 있죠. 그런 있어요. 음악을 음악이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우리가 사인을 주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아니야. 근데 나는 아니야. 좋아. 좋죠. 그런 말씀 물어봐도 괜찮을까? 얼마나 그걸 들으셨어? 몇 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속 아니라 하는데? 좀 그렇죠. 계속. 근데 여성들은 좀 그래요. 저도, 그러세요? 저도 뭐 탤런트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제가 깊은 회개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구나.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근데 분명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라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험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습관적인 건데 또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 저는 되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엄마와의 관계였거든요. 엄마와의 관계가 좀 애증의 관계였어요. 사랑을 하지 어머니가 사랑은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쓴뿌리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그 어르신들은 고집이 좀 세지세요. 고집이 세지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귀가 거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말을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뭐 그래,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무리 수긍을 시켜놓으면 좀 진작 또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렸냐는 듯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건 비상식적이라는 행동 같은 것들을 막 하고 그러시니까 그때 엄청 짜증이 나고 막 이게 막 열불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엄마를 윽박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야 돼. 분명히 제가 옳은 거였거든요. 네. 옳은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는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는 마음을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 금방 후회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엄마니까 또 편해서 또 딸이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후회를 하고 또 회개를 하면서도 또 그런 또 일이 상황이 나면, 되면 또 그렇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그게 이제 또 얼마 전에 아 제가 그 문제로 기도를 딱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너를 처음 죄인이었을 때 그때 고쳐서 받아준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받아줬는데 너는 왜 너희 엄마를 이렇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네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진짜 뒤통수를 뒤통수를 후려치는 듯한 그런 아 진짜 내가 그러고 있었네. 남 거는 잘 보거든요. 근데 네. 저의 그걸 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이나 그 문제로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다음에 나오다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목을 막 비틀면서 빨리 내놔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죄송하고 막 그래서 진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처음에 구원하실 때 제 모습이 어땠는지 조목조목 좀 얘기해 주셔서 제가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세요. 진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때 내 모습 그거를 제가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때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니까 예. 잊어버린 하나님이시죠. 그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시겠어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것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어가지고 아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죄와 투쟁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예. 자민이 죄와 투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아 예. 그 제가 사실 뭐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뭐 기호식품을 끊는다거나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율법이 좀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저 대부분은 율법은 우리를 이제 얽매이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죄를 이기고 나니까 그게 얽매고 있던 게 율법이 아니라요. 그 죄가 나를 얽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도 나를 그냥 그게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꼭 얽매고 있어야 안 들으면 안 되고 안 들으면 그러니까 못 참겠고 거의 우상 정도로 그렇죠, 우상이 된 거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고 나니까 이게 탁 풀리면서 너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자유함이 오면서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도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어떤 힘듦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죄가 또 나를 얽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그것까지 이렇게 풀어지면서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율법이 아 이거는 이 율법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자유지. 그러니까 방종이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방종하고 했을 때는 그 죄에 다 이렇게 얽매여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율법을 이제 그 계명과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어요. 아, 그 자체가? 예, 예, 그 자체의 율법 그, 자체가? 예, 우리는 되게 좀 율법은 강하고 무섭고 막 이렇게 뭐 좀 딱딱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눈빛을 제가 봤어요. 자비의 눈빛을 제가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것은 하지마 그게 아니고 너 진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신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아 진짜 율법이 이게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정말로 저는 아멘이에요. 그 말에 네. 하나님의 성품이 아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계명이라는 것이 네. 너무 아름답고 제가 지금은 아 하나님 뭐 지킬 거 없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뭐 또 없어요.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아, 그것을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투쟁과 승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낀 건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도 투쟁 중이신가요? 아, 물론 투쟁 중이고요. 아, 아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네, 현재까지. 현재는 네, 지금 네, 그런 네. 그렇긴 한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렇죠.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막 10가지, 100가지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죄가 엄청 많, 사실 그 고쳐야 할 것도 엄청 많고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씩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에 순종해서 또 제 이제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걸 버리고 싶은 마음을 진짜로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늘 가기 전까지 아마 계속 투쟁이 계속 될 것 같고요.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율법이 좋지만 또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들과 투쟁 네. 같은 거는 네. 끝까지 끝까지 네. 가는 거구나. 근데 단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은을 단련하시는 것 같이 앉아서 진짜 인내를 가지시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은을 대련하듯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훈련을 주실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네요. 자매님 오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매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좋으신 존재이신 것 같은데 자매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매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 형제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정말로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약간 오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한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뭐 그런 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그냥 약간 눈 감고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네. 아야 뭐 뜻이 있으시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홍수를 통해서 홍수를 내리시면서 그 슬퍼하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그 마음 아픈 마음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자식을 진짜 떠나보내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을 또 알게 됐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공의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의도 사랑 안에 들어간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다. 100% 사랑이시다라고 진짜 외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죄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진리를 사모하시는 자매님의 열정과 그 마음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것만 같은데요. 자매님의 사연에 공감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매님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깊이 절감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좁지만 진리의 길로 가기를 정말로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